3, 2, 1. 저는 웨딩앤의 김안나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랑 신부님에게 이제 웨딩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웨딩 박람회가 뭐예요?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이제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한 자리에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웨딩 박람회예요. 결혼 준비와 관련된 업종이 이제 스튜디오, 드레스, 이제 메이크업, 허니문 혼수 업체들과 함께 이제 큰 금액 할인 그리고 이제 기타 서비스 프로모션을 준비해서 모두 한 곳에서 안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된 행사예요. 신랑 신부님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가면 발품을 팔지 않으셔도 박람회에서 모든 품목별 금액들을 알아가실 수 있고요. 추천 업체 세팅도 받으실 수 있고 보통은 웨딩 컨설팅 회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이제 신랑 신부님의 웨딩을 함께 준비해 나갈 웨딩 플래너를 박람회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웨딩 박람회 가면 어떤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웨딩 박람회는 직접 둘러보면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배정된 담당 플래너가 있어요. 신랑 신부님의 웨딩 진행 상황에 맞춰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린 아직 예식 날짜만 정해졌다 이런 분들은 보통 웨딩홀 준비부터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럼 웨딩홀에 대한 정보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객 수는 보통 몇 분 정도 보증을 하는지, 지역은 어디가 좋을지, 금액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럼 웨딩홀 예약 방법부터 이제 스드메 추천, 일정 안내, 예산 정리까지 이제 많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죠. 웨딩 박람회에 가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혜택은 웨딩 플래너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님께서 이제 본인에게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지는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서는 알 수 없거든요. 다른 체형, 다른 이미지인 분들이니까요. 웨딩 진행 경험이 많은 플래너를 직접 만나서 플래너의 추천을 받으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박람회를 주최하는 컨설팅 회사는 다양한 업체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가격적인 혜택이 일단 많으니까 웨딩 플래너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자기에게 맞는 웨딩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둘째는 이제 업체를 한 자리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웨딩 업계에서 일하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의 담당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웨딩 드레스를 직접 입어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웨딩 당일에 진행되는 그런 헤어와 메이크업도 시연을 해보실 수 있어요. 소규모 웨딩 박람회와 대규모 웨딩 박람회의 차이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보통 박람회는 주최하는 회사마다 웨딩 박람회의 규모가 다른데요. 이제 스드메를 포함해서 혼수의 모든 품목을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이제 대규모 웨딩 박람회고요. 이런 박람회는 서울시의 전시장인 세텍 같은 곳에서 보실 수 있어요. 다양한 체험 행사가 가능하고요. 소규모 웨딩 박람회는 비교적 작은 공간에서 웨딩 플래너와의 상담 위주의 박람회가 진행이 되는데 결혼 준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에 또 좋고요. 모든 품목은 아니더라도 허니문, 한복, 예물, 예복 정도의 업체는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박람회는 어떻게 신청하고 가면 되나요? 보통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웨딩 박람회나 결혼 박람회를 검색해보시면 해당 박람회 웹사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박람회 장소, 프로모션, 사은품 같은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제 무료 초대장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한 정보 입력 후에 박람회 방문 신청이 접수됩니다. 접수 후엔 방문 일정 확인 연락 후에 무료 입장 초대권을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저도 웨딩 플래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랑 신부님 두 분의 결혼 일정을 이제 끝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이제 동행하는 매니저이자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웨딩 박람회라는 행사는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하실 때 꼭 한 번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언제든 괜찮으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